발사형 식중독과 구토독소에 의한 구토형 식중독.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 중에요,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누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세리우스요. 세리우스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다 3번이죠. 자, 그래서 2번의 답 3번이 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눠줬던 프린트 5페이지에 보면 세리우스 식중독 있어요. 자, 원인균은 당연히 바실러스 세리우스요. 앞에 뭐가 붙었냐면 바실러스가 붙었잖아요. 바실러스가 붙었으면 그람 양성의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간균이고요.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도 있죠. 근데 바실러스가 붙었으면 이 바실러스균들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식품도요, 전분 식품, 단백질 식품 모두 다 해당이 되죠. 왜냐면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둘 다 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눠진다는 점이요. 그럼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구토형의 독소는 저분자 펩티드죠. 저항성이 무조건 가능해요. 열에도 강하고 효소에도 강하고 pH에도 강합니다. 다 안정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설사형 독소는 고분자 단백질로 무조건 저항성이 약해요. 열에도 약하고요, pH에도 약하고요, 효소에 의해서도 분해도 됩니다. 자, 구토형은 모든 게 뭐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과 비슷해요. 잠복기, 증상, 포도상 구균과 유사하고요. 원인 식품은 주로 전분 식품들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설사형은요, 증상하고 잠복기가 웰치균 식중독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원인 식품은 주로 뭐 소시지, 크림, 수프, 푸딩 이런 제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도 완전 다르죠. 구토형은요, 독소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식품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독소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설사형 같은 경우 우리 체 내에서, 생체 내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형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레우스도 봐두시는데요. 세레우스는 요즘엔 좀 이렇게 좀 뜸한 편인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동안 되게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요 문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경기도 시험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식품의 오염, 위생지표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염지표균, 위생지표균 그러면은요, 하나는 분변오염지표균, 두 번째는 신선도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우리 이론 책에도 보면 오염지표균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분변오염지표가 되는 거하고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오염 정도, 그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분변오염지표균은 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대장균, 군, 그 다음에 장, 구균, 그 다음에 신선도, 식품 신선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위생지표균이 뭘 썼나요, 우리가? 일반 세균 썼잖아요. 일반 세균.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생균수요. 그래서 우리가 생균수가 식품 1g 중 식품 1g 중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초기 부패로 판정을 했었잖아요.